자, 다음으로는 최재성 전 수석이 꼽은 말말말 풀어주시죠. 끝없이 배우는 전문가 감별의 기준을 제시한 끝없이 배우는 이주옥 교육부 장관 전문가 감별의 기준을 제시한 박대출 정책위의장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그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우선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여권 내에서는 교육 전문가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한테 나도 많이 배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겸임해야죠. 그게 저는 아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 그다음에 국정운영 스타일 뭐 이런 것을 함축한 얘기다. 딸랑딸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군주의 시대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다음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조국 수사를 통해서 입시 전문가가 됐다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되느냐. 프로스포츠 뭐 이런 거 승부조작 수사하면 그러면 프로축구나 프로감독, 프로야구 감독 되느냐. 뭐 최재성의 얘기입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얘기예요. 평생 검사만 해서 이 국정운영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니까 수사를 뭐 경제 분야 전 분야 다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 다 구석구석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하고 저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그 발언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죠. 윤비어 천가 순을 넘어가지고 윤 대통령을 최고 존엄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거는 사실은 좋은 보좌가 아닙니다. 좋은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도 아니에요. 여당 입장에서 감쌀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전문가시다. 근데 대통령은 그런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제너럴리스트여야지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문제에 수사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보다도 전문가 같은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국정이 일대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개혁을 얘기하기 할 때는 통상의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밑으로 세부 사항을 내려오죠. 근데 이번에는 수능 또 킬러 문항이 얘기되면서 거꾸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텀업 방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언급하는 시비 거는 쪽이 있었고 그 와중에 그거를 디펜스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요. 그게 위서부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취지와 방향은 저는 100% 맞다고 봐요. 다만 정책은 국민들을 한순간에 불안하게 만들면은 저는 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만큼 앞으로는 정부와 여당 또 용산에서도 이 단계를 밟아 가지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면서도 필요한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계도를 좀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설계도보다는 지붕에 그냥 기와부터 얹은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지금 고3들은 제일 관심이 많고 말이죠.
또 그것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 학생들이 있고 또 뒷돈을 대줘야 되는 학부모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 소통에서는 이번에 미진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죠. 지금 그 입시 부정 말도 안 되는 부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도 되니까 지금 칼을 뽑았다는 이런 생각 들어요. 교육 정책, 입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탑다운도 아니고 대통령 발 사고죠. 그런데 이걸로 사고가 나고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해도 전부 대통령을 칭송하게 되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위험한 게 킬러 문항을 올해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고 교육과정, 교과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거 출제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동시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가공할 사교육을 만들고 있는 원천인데 앞뒤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저 수능 출제 난이도에 대한 개입은 예측 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도대체 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합니까? 외고,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무슨 사교육을 줄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외고나 자사고의 존치는 우리 교육이 수월성 교육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월성 교육을 인정하다 보면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또 형성되고 발전하지 않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사실은 그 문제는 사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방향으로 수월성 교육의 입학 제도를 바꾸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바꿔야 돼요. 스타일을 안 바꾸고 대통령이 꽂힌 거 이것을 바로 그냥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거고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아무도 말로만 하고 못했던 일을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잘 준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거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을 보자 그랬으면 달을 좀 쳐다보자. 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정책을 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거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윤비어천가 그거는 저도 제 마음에도 정말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거는. 근데 교육계획에 대한 설계도를 제대로 이제 그릴 때다. 아니, 의원님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냐면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틀리는 것보다 함께 다 맞추는 게 더 두렵다. 그걸로 변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정말 다른 실수로 아주 작은 실수로 등급이 원래 평소에 쟤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등급이 확 밀려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로 미래의 격차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를 모든 걸 다 해서 거기서 이제 밀려나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애쓰는 건데 그게 과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항의 난이도 내지는 그걸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게 수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선적이고 좋은 접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데 전문가라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문제는 이런 문제고 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조차 대통령한테 많이 배웠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학생과 학부모들일 거예요. 지금 분당의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분당이나 뭐 강남, 목동 같은 경우 지금 좀 여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의원님도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 그 지역 사무소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그 민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킬러 문항 없앤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어떤 학원들은 우리는 그럼 준 킬러 문항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광고 벌써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선은 다가오니까 표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역별로 또 편차도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내부의 기류조차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 개딸들의 반응 별로 없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대통령 속 시원하네. 킬러 문항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 그 강남의 학원들 막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런 그 학원 간에 또 학부모들 간에 그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로 뭘 고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학부모도 알고 다 알아요, 세상에. 이게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정책을 내오더라도 최소한 입시 정책은 지금 중3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졸업할 때, 입시생들이 될 때, 그때 적용하는 스케줄로 하는 겁니다. 올해 이런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온 사람들이 5개월 만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3년 단위로 끊어서 교육정책은 변화를 준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유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등교육법 위반 논란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불과 5개월 남겨놓고 아주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영역인 문항의 난이도를 대통령이 언급함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가 있는데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든 물수능이 됐든 비난할 대상이 확실해졌다는 건 분명해요.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다. 그럼요. 총선이 지금 내년 코앞인데 수능 끝나고 4개월 뒤에 총선인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대통령께서 저러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3이 또 투표권을 갖게 행사하죠. 되잖아요. 48만 명, 재수생까지 한 48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 그러는데 가족들도 있고 또 정당에 대한 투표도 있고. 근데 저는 대단히 이번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이 섣부른 그런 어떤 얘기를 했다 생각합니다. 수험생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왕 논의가 시작됐으니 논의는 열심히 하되 금년 11월에 시행되는 수능에서는 변화의 폭은 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수험생의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반발하는 이유, 이 민주당 86세대가 사교육계를 방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학원을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해서 성공했다. 이게 도대체 이번 문제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갖고 몰아세우기를 하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결국은 뭔가 대상을 만들어야 되고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권 카리텔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실은 그것도 또 부인하고 그러다가 학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뭐 운동권 출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육정책에 나름 이 기여를 한 이주호 장관하고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정권답지 않다. 대통령은 문제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이게 대통령 발로 이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기업형 학원이나 또 수백억 버는 일타강사,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정의감에 잘 수용이 안 되고 좀 불편한 지식인 건 맞죠. 그런데 이번 이 상황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사정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 수사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사정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그 조짐이 보여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거의 사회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예. 교육 시장의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의 악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그 영리를 취하고 있는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무슨 사회악으로 몰아서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건 일정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논의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제기는 옳았으나 이번에 단박에 다 해결을 기대하기는 좀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